이번에 선발 라인업 송주희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윤영글 골키퍼, 보백의 이은지, 이세진, 손다슬, 박세라, 그리고 중원에 박예은, 전은아, 아스나, 전방에는 나희, 서지현, 강유미가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인천현대제철 정성천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김정미 골키퍼, 포백의 심서연, 김도연, 임선주, 김혜리, 중원에 장세기, 이민아, 이세은, 그리고 전방에는 정설빈, 최유정, 네넴 선수가 있습니다. 강조하는 부분인 만큼 이어나갈 수 있다면 충분히 챔피언 자리를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2020 WK리그 챔피언 결정 1차전 경주한 수원과 인천현대제철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반면 왼쪽에 초록색 유니폼의 경주한 수원, 오른쪽에 빨간색 유니폼의 인천현대제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지현 선수가 정말 자신감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세윤의 프리킥 박스 안쪽 높게 띄웁니다. 헤딩! 옆쪽으로 빠졌지만 그대로 골킥으로 선언됐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위치로 정확한 킥이 들어왔거든요. 네. 유영글 골키퍼가 나오기도 애매했고, 그리고 수비 라인 또 굉장히 뒷걸음질 치면서 자리를 잡기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었기 때문에 임선주 선수의 머리까지 맞추는데 성공을 했지만 일단은 그 골이 골문으로 향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전진 패스, 그리고 나희 등지면서 볼 뺏기지 않고 패스 연결됐습니다. 천하, 천하 슛 막아냈습니다. 김정미. 지금은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활용하는 그런 좋은 패스가 있었고요. 네. 지금 나희 선수가 넘어지면서까지도 공을 전달을 해줬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슈팅으로 연결한 전은하 선수의 집중력도 좋았고, 그리고 이 김정미 다시 뒤쪽 심서연, 중앙에서 이세은, 로빙 패스로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네넴 제쳐내면서 반대편 크로스 헤딩! 골포트를 강타합니다! 네, 이번에도 인천이 오늘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던 우측면에서의 플레이였는데, 네넴 선수가 확실하게 공간을 만들어내고 난 이후에 굉장히 낮고 빠른 크로스가 장슬기 선수의 머리까지 정확하게 배달이 됐거든요. 네. 하지만 이 슈팅이 골포스트를 맞고 윤영글 골키퍼에게 안기고 마네요. 네, 지금 이 돌파도 너무 좋았고요. 헤딩까지 정말 이 장슬기 선수가 윤영글 선수가 혼란을 줄 수 있거든요. 네. 네. 자, 코너킥 뒤쪽. 오! 자, 수비 먼저 처리. 혼전 상황 이네스. 뒤쪽 헤드베어 슈팅. 자, 다시 한번 경주한 수원의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 역시도 정말 선수들의 이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네. 여기서도 끝까지 볼에 대한 집중력을 가져갔던 서지현 선수였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기습적인 슈팅이 있었는데 임선주 선수에게. 네,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헤딩을 너무 잘해줬고, 이것을 김정미 선수가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공이었거든요. 여기까지만 해도 들어가는 줄 알았으나 김혜리 선수가 있었네요. 네, 그렇. 가져오길 잘했네. 자, 측면에서 박세라 크로스, 그리고 나희! 이번에도 김정미 골키퍼가 막아줬습니다. 정말 김정미 골키퍼 확실히 이 정말 끝까지 보고 쉽게 예측하게 되면 이것이 또 역동작이 걸리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정말 끝까지 그 헤딩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 네, 하죠. 그렇죠. 자, 측면에서 네넴 낮은 크로스 슈팅! 왼쪽으로 빠졌습니다. 네, 두 팀이 계속해서 이런 좋은 장면들 나오고 있는데. 네. 득점까지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정말 분위기가 엄청나네요. 균형을 계속해서 이루고 있고요. 어느 한 팀이 공격을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어내면 상대 팀 역시나 곧바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경기를 소화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경주한 수원과 인천현대제철의 2020 WK리그 챔피언 결정 1차전 스코어는 0-0. 양 팀 모두 현재까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화면 왼쪽에 현대제철, 화면 오른쪽에 경주한 수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뒤쪽으로 볼을 돌렸습니다. 왼쪽에서 프리킥 이세은. 이세은 높게 반대편 있어요. 네. 슈팅 역금으로 때렸습니다. 네, 굉장히 또 날카로운 공간으로 프리킥이 연결이 돼.
다시 측면 기베리 높게 띄웁니다. 엘리! 크로스바를 맞췄습니다. 또 한 번의 위기를 그에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 코너킥 김인지 크로스 이네스 헤딩 막아냈습니다. 김정미. 아 오늘 김정미 골키퍼 정말 안정적으로 막아주고 있네요. 네 그렇죠. 이번에도 이네스 선수의 헤더가 정면으로 오긴 했지만 그래도 바로 앞쪽에서 꺾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캐칭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굉장히 정확하게 잡아주면서 2차 상황 오른쪽 연결 네넴 크로스 높게 갔습니다. 엘리 헤딩! 또 한 번 크로스바를 때립니다. 와 오늘 현대제철로서는 너무나 아쉬운 장면들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장면 보시면 네넴이 정말 높게 그리고 엘리 선수의 머리에 정확하게 갖다 줬거든요. 그리고 이 엘리 선수 역시도 그것을 정말 위협적인 네, 이것을 또 어떻게 처리할지. 자 높게 반대편 오호 슈팅 뒤쪽으로 나왔습니다. 입니다. 왼발 또 한 번 굴절됐습니다. 아 오늘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경주한수원 선수들 일단은 실점까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와. 자 그리고 이상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던 오늘 경기구.